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굴비를 구워서요. 고추장에 무치는 굴비 고추장 무침 한번 해보려고요. 먼저 굴비를 구워야 하는데요. 굴비가 좀 잘 말려진 게 좋거든요. 저는요. 직접 조기를 말렸습니다. 근데 이거 말르는 동안에요. 온 집에 비린내 나고 난리 났었습니다. 두 번 말려서 먹고 싶지는 않을 정도로요. 온 집에 비린내 정말 많이 났습니다. 바깥에 말리면 혹시 파리 올까봐 제가 건조기에다 말렸거든요. 그랬더니 온 집에 난리 났습니다. 이렇게 말린 거를요, 좀 구워줄게요. 조기나 굴비를요, 말린 거를 가지고 구워서요, 고추장 그냥 부쳐 드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, 일단. 식혀가면서 좀 뜯어줘야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무치실 때는 저는 굴비의 양에 따라서 고추장은 조절하시면 돼요. 저는 고추장을 듬뿍 한 두 스푼 했는데요. 좀 짭짤한 거 좋아하시면 한 세 스푼 하시면 됩니다. 참기름을요, 이렇게 한 스푼 정도만 넣고요. 고기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. 이제 한번 무쳐보겠습니다. 고추장은 무치시면서 필요하시면 더 넣으시면 되니까 괜찮습니다. 조금 더 짭짤하게 드시려면 좀 더 하시면 되고요. 밥도둑입니다. 완전히. 요만큼만 해도 밥 한 그릇 다 드실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굴비 고추장 무침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